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경산의 상가주택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건물은 경산역까지 600m 거리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 바로 앞 12m 도로 건너편 넘어지면 코다을 거리에 옥곡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골목길 상권도 아주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 건물은 12m, 8m 코너를 접하고 있고요.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1층에는 피아노 학원과 수학 학원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80m 거리에는 남천강변이 위치하고 있어 경산시민들의 산책과 운동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 건물 주변으로 학교만 8곳이 밀집되어 있고 그 중에 경북체육중학교와 경북체육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자녀분 운동하시는 분들 거주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상가 2가구와 주차 2대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3룸 2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5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5가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편하고 임대는 평생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3층 주인세대 올라가는 계단에는 주인분이 별도로 현관문을 하나 더 설치해서 옥상은 주인세대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옥상에는 판넬로 주인분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별도로 휴식 공간도 따로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옥상에는 태양광을 설치하셔서 주인세대 전기세 절약에도 도움이 되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내 집 앞 도로는 12m 그리고 8m, 12m, 8m 코너를 접하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코너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코너 양면으로 대리석 시공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1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아노 학원과 수학 학원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내 집에서 바로 건너편에 보시면은 제 뒤쪽으로 바로 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학원이 들어와 있고요. 자, 오늘 건물 보시면은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12m 도로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1층 상가가 굉장히 빼곡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상권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우측으로 보시면은 지금 차가 한 대 지금 이제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저쪽 우측 측면이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바로 뒤쪽에 보시면은 또 상거리 코너가 있는데요. 바로 앞에 정면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80m 가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천 강변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곳이 경산 시민들이 운동과 산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거주하면서 산책과 운동하기에도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이 있는 곳으로 제가 건너가서 또 건물 내부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동을 해서 주차장부터 또 설명을 드리고 내부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8m 도로 쪽에 보시면은 오늘 건물 현관문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현관문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차가 한 대 세워져 있는데 이쪽 공간이 이제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차장 공구상은 두 대가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뒤쪽으로 많이 이제 뒤로 차를 주차를 하게 되면은 전체 3대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될 수 있는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측면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타일로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층에 문이 하나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상가 뒷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차장에서도 상가 문이기 때문에 이용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건물 전면 쪽으로 가서 1층 학원 부분을 또 설명을 잠시 드리고 내부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코너 쪽에 수학 학원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 편으로 보시면은 지금 피아노 학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안쪽에 학생들, 교습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피아노 소리도 잘 들리죠. 자, 그리고 건물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 측면이죠. 왼쪽 측면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학원 방문하는 학생들 자전거라든지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현관 안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학교 바로 앞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왕래가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요. 1층 상가가 나중에 혹시 계약이 만기돼서 나가더라도 오늘 건물은 커피숍을 해도 굉장히 장사가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건물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문 열고 들어왔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이렇게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창고 쪽에 보시면은 CCTV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들도 주인세대 안전하게 거주까지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오는 계단 쪽에도 보시면은 벽면 쪽으로 통창을 사용해서 계단이 굉장히 밝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계단실 정면 쪽에도 창호가 빠져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계단실 정말 환하게 사용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벽면 쪽에 보시면은 타일이 아니고 미장 스톤으로 이렇게 칠을 해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나중에 칠을 한 번 더 한다면 오늘 건물 값어치가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2004년도 사용 승인이 난 건물인데 건물 외관과 내부 손만 조금 본다면 나중에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 방금 초등학생 한 명이 또 들어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2층에는 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룸 구조로 이제 두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측에는 영어 학원으로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거 지금 현재 영상으로 잘 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2층과 3층 중간점에 보시면 주인분이 현관문을 이렇게 별도로 다시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주인 세대와 옥상은 주인만 사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 거주하실 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옥상에는 판넬로 주인분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식 공간까지 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내부 모습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직접 보러 오시게 되면 주인분께 양해 구하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품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두 가구, 3룸 두 가구, 주인 세대 한 가구로 전체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73.5제곱미터, 9단위로 52.4평, 건물 연면적 259.7제곱미터, 9단위로 78.5평, 사용승인 2004년 7월 5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7억 9천, 융자 1억 3천, 보증금 주인 세대 거주시 3천만원, 인수금액 주인 세대 거주시 6억 3천, 월수입 190만원에 은행이자 46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145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세대는 방 3개와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은 또 정화조 없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퍼는 정화조 값도 아낄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촬영 내내 제가 영상을 찍는 와중에도 1층 상가와 2층 상가에 학생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요. 상가 원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공실 없이 정말 운영이 편하게 잘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경산 옥곡동에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